고창 선운사에선 어린이를 위한 미술잔치가 열렸습니다. 도량 가득 천진불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데요. 전북지사 조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량 곳곳을 장엄한 천진불들이 도화지에 선운사 경례를 옮겨 그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이 한창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천진불들의 눈망울이 빛납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내 곳곳이 놀이터로 변한 고창 선운사. 선운사가 위탁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어린이를 위해 첫 번째 아동미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계시는 선생님들도 아 이렇게 절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친근한 장소로 절을 제공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절에 와서 이렇게 절마당은 그동안 좀 근엄하고 엄숙하고 이랬다는 인식을 좀 벗어나서 친숙하게 절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아 이렇게 절이라는 곳이 우리와 가까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몸소 느껴볼 그림 그리기를 끝낸 아이들은 도량을 운동장 삼아 뛰어놀고 스님과 김밥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림 그릴 때는 정말 기분 좋았고요. 처음은 틀려봤던 이상하긴 했지만 두 번째로 해가지고 예뻤어요. 지역 11개 어린이집에서 참가한 400여 어린이들은 그림 그리기 외에도 합장주 만들기, 공연 등으로 동심을 즐겼습니다. 자연과 함께 우리 고찰과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동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절도 많이 노력하고 고창 지역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을 맞아 도량문을 활짝 연 선운사에서 맑은 동심을 키우며 미래 불자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BTN 뉴스 종래입니다.